세미 사이그너가 올 시즌 단식에서 7승 12패, 1.569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3라운드 들어서는 단식 3전 전패예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에버리지는 오히려 그 시즌 에버리지보다 좋아요. 그렇죠. 예. 1.824니까요. 특히나 어제 경기도 2.5라는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는데도 졌습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참 운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초구를 놓친 거죠. 응우엔 구억 응우엔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줄 것인지, 아니면 사이그너가 다음 세트로 또 승부를 끌고 갈지. 지금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우승하려면 이제 승점 석점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최대한 세트 득실을 주지 않고 이기는 게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겠죠? 이거를 단단장의 형태로 네.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배치였고요. 저에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다음 배치 노란 볼이 이제 사이그너의 큐볼인데 뭘 쳐야 되나요? 파란 볼 오른쪽을 봐야 되나요? 파란 볼 옆돌리기를 지금 보지 않는 걸로 봤을 네. 때, 키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돌리기가 낫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것도 키스가 키스가 없던 공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옆돌리기에 대한, 설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차를 시키면서 뒤돌리기를 갔는데 키스가 났고요. 그러면서 엄청 좋은 배치는 아니어도 그래도 쓰리뱅크를 지금 시도를 하겠죠. 안으로 파고드는 걸렸네요. 그렇죠. 사이그너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좀 악수를 든 느낌이 들겠군요. 네. 살짝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를 그냥 받아서 낼름 네, 2점짜리로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큐볼이 지금 테이블에 붙었는지가 지금 안 붙은 걸로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상으로는 뭐 거의 붙어 있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이 지금 확인을 해줬고요. 네. 어차피 이제 원뱅크 샷을 시도할 확률은 없고 이제 투뱅크 샷을 노리겠죠? 자, 투뱅크 이외 저거 파란 볼에 예쁘게 지금은 현장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렇죠. 테이블과 붙지 않았다. 네. 붙었다라고 얘기를 붙었던 거죠. 그죠? 저 그렇죠. 사인은 붙었다는 사인이잖아요. 네. 자, 투뱅크를 노렸는데 두께 미스가 나왔고요. 와, 멋진 공격입니다. 네. 이런 거 풀어낼 때 보면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풀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목적구도 쿠션에 가까이 있었고 내공도 쿠션에 가까이 있었는데 네. 무리한 느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해결을 했네요. 다음 배치는 조금 난해합니다. 뱅크샷을 시도하기에도 조금 어렵고요. 원뱅크 걸어치기인가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뒤쪽으로? 투뱅크로 네.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자, 3대1. 세미 사이그너
PBA에 입상하면서 첫 대회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 자, 5세트 응援구역 응援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아, 멀리 있는 파란 공을 선택했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치겠다라는 선택이죠. 각도를 짧게 만들면서 어우, 아, 됐네요. 좋습니다. 득점 성공했네요. 생각보다 강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각도를 네.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거 였거든요. 각도상 기울기가 크다 보니까 되려 강한 임팩트를 주게 되면 더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드럽게 컨트롤을 한 모습입니다. 파란 볼적을 겨냥해서 원뱅크 넣어치기. 아, 너무 깊게 오, 밀렸습니다. 길게 들어옵니다. 네. 자, 세트 초반 뭐두 선수 모두 석점차 지금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조금 경계하기도 하고, 네. 예,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려 이런 경기가 엄청 화끈한 경기력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아, 굉장히 얇은 두께가 맞았습니다. 이건 예, 3쿠션으로 잘못 맞은 직접, 거죠. 그렇죠. 네. 겨냥을 한 건데, 너무 얇게 맞은 거죠. 치고 나서 팁을 손질하는 걸 보니까, 큐미스가 난것 같기도 하고요. 네. 3라운드에서 단식에서 3전 전패 1.8 이사 해버리죠. 하이런 10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단식 3전 전패라고 하면은, 그쵸? 네, 그 명성과 걸맞지 않은 성적표죠. 좀 불운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에버리지에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것도요? 그렇죠. 에버리지는 높은데 승리가 없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방 선수가 더잘 쳤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응웬 선수가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5대 1로 앞서갑니다. 네, 뒤돌리기 직접 봤는데요. 시작이 굉장히 좋은 배치였습니다. 근데 파란 공이 큐볼과 또 부딪히면서 다음 공이 조금 난해하게 섰죠. 어제도 이제 5세트 나와서 이 하이원 리조트를 상대로 그 마지막 매치를 마무리 지었던 응웬 꾸어 공유엔. 자, 오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이거를 오! 아, 비껴치기 시도했고요. 잘 걸렸죠? 좋습니다. 됐어요. 아, 7대 1로 앞서갑니다. 걸어치기인가요? 네, 지금 걸어치기. 비껴치기를 친것 같은데요. 걸어치기는 공의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네, 그렇죠. 비껴치기 같죠? 네, 네. 비껴치기네요. 네. 네, 정정이 정정이 들어갔죠.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6대 1이 되는군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이 점에서 1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자, 파란볼 뒤돌리기. 빠른 속도로, 아, 아, 조금 각도 형성이 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스의 위험 때문에 얇은 두께를 치면서 각도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당점이 조금 높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임팩트의 양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죠. 본인도 이제 치는 순간, 네, 좀 하차했던 것 같습니다. 배치가 지금, 네, 이번에는, 아, 이것도 아, 길게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배치가 아주 편하게 뭐 기본 배치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 완전히 편하다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에
확률은 있는 배치들인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를 끌어서. 여기서도 너무 코너로 깊숙하게 들어갔다라고 또볼수 있겠죠. 네. 사이그너 선수가 좀 길게 빠졌네요. 이거 팔라존이 오늘 2패.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죠. 네. 사이그너도 지금 1세트 나와서 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이그너까지 이제 2패를 당하면 오늘 그 패하는 것도 패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팀에서 뭔가 좀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는 대들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흔히 표현하는 뭐 원투펀치라고 하는 그렇죠. 가장 이렇게 또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승률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팀이 승리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장장 단의 형태로 더블 쿠션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리하게 파고드는데, 오우, 좋아 좋아요. 보여요. 성공. 7대1로 앞서갑니다. 이두 팀이 1, 2라운드 때는 모두 풀세트 접전을 펼쳤고,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다 졌었는데, 자, 오늘은 양상이 다릅니다. 확실히 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휴원스 헬스케어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라운드 리그 꼴등을 하고 있죠. 9위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좀 깨지려면 뭔가 이렇게 더좀 밝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은 아쉽죠. 자, 이건 짧은가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굉장히 멋있는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리기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의 형태로 구사했고요. 네. 조금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살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밑으로 많이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줬죠. 자, 이 응유엔 선수가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 네, 2승 기록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멋진 마무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뒤로 돌려치기 좋죠? 네. 9대1. 승점 석점이 거의 지금 손에 잡힐 듯 다가왔습니다. 2점 남았어요. 응유엔. 원뱅크 넣어치기로 아예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됐네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9대1로 5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지난 1, 2라운드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세트 스코어 4대1로 승리를 거두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승점 석점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모든 게잘 됐습니다. 1세트 응유엔과 신정주의 호흡도 좋았고요. 2세트를 내줬습니다만 3세트, 4세트, 5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4대1. 네. 굉장히 뭐 3라운드 들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또 하나카드 하나페이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승점 3점짜리 승리도 거뒀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6세트가 김세현, 김가영, 7세트는 최성원, 신정주의 대결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응유엔 선수가 또 한바구음을 띕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김병 선수 안아주려고 했는데 네. 응유엔이 안기기 싫었던 건가요? 그냥 손만 내밀었는데. 유독 뭐 부끄러울 수도 있죠. 네. 조카가 내려왔나 봐요. 네, 조카에게는 오늘 좋은 기억이 되겠군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잠안 들었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은 체력 안배를 잘 했기 때문에 1세트부터 5세트까지 또 철저하게 응원을 할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2세트만 내줬고요. 지금 1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를 가져왔던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자, 승리 거뒀습니다.